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질문해주신 학생분 한 분을 직접 만나서 같이 이렇게 채팅이 아니라 줌 미팅을, 포커스가 달라졌네. 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줌 미팅을 한 이유는 여전히 얼굴이 포커스가 안 맞춰지죠. 네, 줌 미팅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분이 갖고 계신 그 질문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아직 고학년까지는 아니고요. 혹은 디자인 스쿨 한 1학년, 2학년에 다니신 학생분들이 갖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질문이거든요. 내가 디자인을 했어. 디자인을 한 상태에서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네. 그래서 특별히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거에 딱 꽂혔어.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질문이거든요. 딱 정말 쉽게 보면은. 그래서 같이 한번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이분 같은 경우에 슬랙방에다 또 질문을 잘 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앞에다가 올려놓는 걸로 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지금 그라스호퍼 코딩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하셔서 라이노, 파이썬 같은 거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문법 같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익혔고 그래서 이제 그 튜토리얼이라든지 기존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 그라스호퍼, 라이노, 파이썬 을 가지고 알고리즘 같은 거를 짜고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연습한 것 치고는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알고 많은 분들 가이드를 해봐서 알지만 이걸 다 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되게 열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이거 적응할 거냐. 그래서 지금 컨퍼런스 KICDT 봤을 때는 그래도 막 이렇게 탄것 같아. 막 환경이 어떻고, 막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어떻고,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이 어떻고, 막 뭔가 한것 같은데 당장 손에 안 잡히는 거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내가 그 좋은 걸 알겠고 공부도 하고 있긴 있는데 뭐 이렇게 큰건 아니지만 간단한 설계 쪽, 내가 당장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라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사실 핵심 고민이에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서 제 채널에다가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막 교수님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한테도 이제 뭔가 막 질문을 막 던지고 다니시고,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이렇게 깃발을 딱 꽂아주면 내가 미친 듯이 달릴 준비가 됐다. 약간 이런 분이셔가지고 저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를 찍자고 말씀드렸고 또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는 혹은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도 나랑 비슷한 환경이네, 나랑 비슷한 스탠스를 갖고 있네라고 하시면 좀더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보 공유 차원으로 이제 비디오를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제대로 설명을 드렸나요? 어떻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제 고민 아주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건축학과 2학년 수료하였고, 이제 곧 3학년 올라갈 학생이에요. 이제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심을 가지게 된게 2학년 2학기 때 관련 수업, 그래스호퍼 관련 수업 듣고, 그리고 또 설계 프로젝트에서 그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적용시키는 게 과제 중 하나였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정보 찾다가 NJ님 채널 발견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제 파이썬 기본 문법까지 익혀서 그걸로 간단하게 알고리즘 정도 풀어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를 기초적인 문법이나 이런 건할줄 알겠는데 당장 어떻게 제 설계에 적용시켜야 할지에 좀 고민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적용시킨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KICDT 컨퍼런스를 봤는데, 좀 많이 그 컨퍼런스에서 보여진 내용은 제 수준과는 많이 격차가 있는 내용이라서, 당장 제가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질문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가장 그래도 건강하게 답변을 드리면, 약간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건강하게 답변을 드리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정리하는 거는, 저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제가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제 생각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도 학습을 하면서, 검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디자인하는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또제 책도 구매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책을 보면은 다 그릴 거야. 코딩을 생각을 하시고 막 보셨다는 아니고 제가 말 그대로 읽으면서 입문하는 거거든요. 개념을 탑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글인데 쭉 보시면 주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컴퓨테이션 띵킹을 디자인에 적용한 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뭐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의 어떤 문제 프라블럼 그 방법들을 디자인에 적용한다는 게 일단은 그게 가장 큰 대주제야. 제일 상위에 있는 대주제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비디오에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컴퓨테이셔널 사고가 뭐냐라고 봤을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순차를 정하는 거예요. 네, 순차를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논리의 흐름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네, 그게 끝인 거예요, 사실. 이게 끝인데 얘네들이 계속 쌓이는 거야, 복잡도가 올라가는 거야. 계속 복잡도가 올라가니까 결국엔 KICDT에서 봤던 되게 컴플렉스한 프로블럼들도 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 뽀개고 뽀개고 밑으로 쭉 가다 보면은 가장 단순한 게 뭐냐면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비교하고 끝이에요. 이게 다야. 사칙 연산, 그다음에 비교. 이게 다예요. 프로그래밍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컴퓨테이션 사고를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이 이제 우리가 디자인할 때 바라보는 것이 컴퓨테이션 사고라고 보고 어떤 스텝들을 만들고 디자인하는 방법론들을 어떤 흐름으로 시퀀스로 나누어 보는 것을 컴퓨테이션을 사고라고 본다면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그 프로그래밍이라 그러거든요. 혹은 코딩이라고 하고 그 자체가 결국 뭐냐? 이제 그 구현하는 단계인 거죠. 결국에는 코딩을 한다는 거,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비교와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건 이제 코딩 쪽인 것 같고, 이제 앞에 있는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하는 법을 좀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르게 보면은 이미 하고 있을걸요? 이미 지금 기본 문법을 배웠다고 쳤잖아요. 그럼 이미 이 이퀄가 무슨 뜻인지 알거 아니에요? 이퀄. 이거와 네.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범위를 정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컬리 브레이스니까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로 이렇게 범위를 정하잖아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콜론으로 정해져 이렇게 인덴테이션으로. 이것도 하나에 보면은 그룹들이거든요. 논리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결국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들 나누고 흐름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야. 딱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인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수준이라고 높다 낮다가 아니라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어떤 수준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기초 알고리즘이나 기초 문법들에 대한 컴퓨테이션 사고를 할수 있는 수준. 근데 이 수준에서 어느 수준으로 가야 되냐면 디자인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디자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면 좋냐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라이노나 캐드, 포토샵 이런 걸로 디자인하죠. 근데 이런 걸로 디자인을 하는데 컴퓨테이션 사고를 적용 못 한다는 건 어불성설인 거야. 왜냐면 그 버튼을 클릭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 하나의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연결만 하면 끝인 거야. 그게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내가 그게 익숙해지 않은 거야. 그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해가지고 그냥 그 API를 써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내가 농구공을 던지 3점 슛을 던지는 거를 한번 던져서 안 들어갔네 해서 그냥 아, 난못 넣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계속 던져야 돼요. 던져야지 그 파서빌리티가 올라간단 말이야. 몸에 밴단 말이죠.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 익숙해지는 그 약간 버튼 눌러서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 그게 안 익숙해서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그 디자인 단계까지 끌어올리진 못했고, 디자인 전에 보통 건축학 학생들 보면은 설계하면은 이제 대지를 받으면은 그 대지 주변에 매스들을 만들고 대지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과정이 저는 항상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과정 정도는 이제 오토메이션 하는 정도로 뭐 간단하게 코드 짜고 그랬었고, 코드로 만들고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해봤는데, 좀더 딥한 사고가 들어가는 디자인 같은 거는 어려운 거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NJ님 영상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교수님한테 상담도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코딩이 모자란 게 아니라 그런 디자인 언어가 그냥 디자인 실력이 그냥 부족해서 이걸 어렵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그냥 디자인 사고를 좀더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그거를 이제 코딩으로 치환하면 그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애초에 그 치환시킬 디자인 언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질문 슬랙으로 질문 드리고 좀 아차 싶었던 게 마지막에 건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다시 약간 고민인 상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그냥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제가 든 생각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누군가에게 답을 들을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너무 기초적인 단계니까 그냥 계속 공부를 하면 될것 같은데 괜히 좀 질문 드렸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은,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좀 이렇게 질문의 어떤 그 내가 답할 수 있는 범위와 어떤 그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진단할 때도 있고, 좀 디테일하게 진단을 해보면, 이게 코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디자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둘 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둘다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근데 지금 저는 친구가 겪는 입장에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냐면, 어차피 지금 코딩을 어느 정도 해봤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같은 것도 구현해보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2학년까지 마쳤기 때문에 최소한 스튜디오는 두세 개 이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한 학기만 하나 한다 하더라도 한세개 이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막 정말 거장 같은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못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미 디자인 프로세스는 있을 거란 말이죠. 한 학기만 지나도 있어요. 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건축가니까 사이트에서 건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주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왜 좋냐? 이게 왜 나쁘냐? 여기서 과연 이게 최선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조건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조건들을 내가 먼저 상정을 해야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조건이 대단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단순하게 창문 여기는 왜 내야 되냐? 창문 내가 왜 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뻐서? 그럼 왜 이쁘다 생각하는데? 물론 저도 이제 이렇게까지 계속 하고 내려가진 않을 건데, 어쨌든 간에. 막 이런 질문부터 했다고 친다면, 그렇다고 친다면, 이 창문을 나는 이쁘다는 거를 베스트라는 걸, 이 환경에서 베스트라는 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지를 내가 보는 거야. 아, 비율적으로 난 보고 있었구나. 아니면은 뭐 태양이 얼만큼 들어오는 거 보고, 아니 벤틸레이션을 이걸 확인했구나.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키를 잡는 거야. 알아채려야 돼. 내가 이걸 왜 이쁘다고 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런 디자인이 예를 들면은 나는 초고층 건물을 지어. 아파트를 지어. 아파트를 지우는데 더 많은 세대가 들어갈 거야. 그게 나의 목적일 수도 있죠. 그게 나에게 이쁜 디자인이 되는 거야. 잘된 디자인이 되는 거야. 이건 명확하잖아. 많은 세대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익스플리식하게 하는 거예요. 기존의 디자인은 임플리식해요. 아, 뭔진 모르겠지만, 좋아. 그런 게 있는 거죠. 약간 조금만 더. 오케이. 디자인 언어가 이런 거잖아요. 약간 조금 더. 예. 근데 이 컴퓨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되게 임플리식하게 하는 거거든요. 암묵적으로. 모든 디자인은 다 암묵적으로 해요. 제가 사실 지금 또 올릴 Q&A 비디오가 두 개가 있는데, 한 분도 그런 걸 주셨어요.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학부생이신데, 과연 이 나의 직관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 이분은 프로그래밍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임플리식한 거에서 익스플리식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암묵적인 거에서 명시적으로 만드냐.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시퀀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컴퓨테이션 사고가 그거예요. 암묵적인 거에서 명시적으로 바꾸는 거. 제가 쓴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시면 나와요. 네. 굉장히 강조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고 그거를 글로 쓰는 게 코딩인 거,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가 내 디자인을 명확하게 모르고 명시적으로 전달을 못해 다른 사람들한테. 네. 그건 일단 불가능하겠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 이거 이렇게 한게 좋아. 경험적으로 맞아.
그럼 이미 이건 내가 명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명시적으로. 그 말인즉슨 여기 안에 컨디션들을 찾아낼 수 있어서 이 컨디션을 가지고서 내가 디자인 조건들을 가지고 튜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보고 또 이제 또 다른 능력은 뭐냐면은 이거야. 아 잠깐 까먹기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시적, 그러니까 암묵적에서 명시적으로 넘어갈 때는 제가 메타 사고로 인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그 다음 거에는 뭐냐면 이제 그 데이터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코딩을 한다는 건 어쨌든 데이터를 다룬다는 거거든요. 어떤 형식이든 데이터야. 네, 어떤 형식이든 데이터란 말이에요. 데이터.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내가 다룰 거냐라고 봤을 때 현실에 있는 무언가를 코딩으로 옮길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퀄리피케이션 있고 퀀티피케이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뒷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과연 내가 현실 문제를 어떻게 명시적으로 코딩화시킬 수 있냐에 대한 훈련인 거예요. 어떻게 좀 더 약간 이거를 디테일하게 타고 내려 들어가 보면 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 훈련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얼마큼 더 이쁜 건물을 만들 거냐 이거는 그냥 경험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코딩 못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네. 코딩은 다른 이야기, 다른 스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가져가시고 코딩은 코딩대로 가져가시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어떤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디자인, 그러니까 코딩을 할 줄 아는데 코딩을 할 줄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이런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디자인은 다시 공부해라. 그 제가 뒤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API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원래 클릭하는 것들을 처음에 코딩을 해보는 연습을 먼저 해봐라. 이걸 하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 아 이거 왜 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디자인 방법론과 그게 KICDT에서 얘기했던 굉장히 컴플렉스하고 하이 레벨의 어떤 언더스탠딩보다도 이걸 점점 내려와서 로우 레벨 저수준의 어떤 그 작은 알고리즘 덩어리들을 만들고 얘네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냥 알고 보니까 복잡한 문제를 풀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탑다운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경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기존의 디자인이 약간 임플리시트하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하면 익스플리시트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특히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더 끌렸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원래도 설계 스튜디오에서는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서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약간 논리를 많이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하면은 그에 대한 대답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가 아마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건축학교가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디자인에 대한 논리가 중요한데 그런 게 이제 논리는 논리인데 그게 기존에 좀 많이 임플리시트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알기 전부터도 약간 그 논리를 계속 파고 들어가서 완전 익스플리시트하게 그 가장 펀더멘탈한 논리를 부여하는 걸 저는 좀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이러한 컴퓨테이션 디자인 방법론을 좀 접하게 되니까 더 다른 학생들보다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들 한번 다시 보고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하면 익스플리시트한 언어로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치환할 수 있을지 해보는 것도 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 좀 약간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건데 그 처음에 이제 그래소퍼 배우고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이거 설계 스튜디오에 적용을 시켰거든요. 어떤 식으로 적용시켰냐면 그 갈라파고스라는 그래소퍼에서 옵티머제이션하는 컴포넌트 가지고 그 약간 그 사이트에서 그 무슨 정부기초 사선이랑 해서 딱 그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최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그 하나의 유닛을 가지고 그 여러 군데 배치를 시켜서 가장 최대의 볼륨을 가지되 동시에 그 각각의 유닛들이 많이 겹치진 않게 하면서 또 그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이런 식으로 제가 옵티머제이션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최적을 최대로 가지면은 그 한 유닛당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닛인 건데 그래서 그런 최적을 최대한 가지면서 동시에 그 거리를 좁힌다는 거는 그 유닛 간의 사이가 좁혀지면서 약간 사람들 간의 인티머시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제가 그렇게 코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KICD 컨퍼런스 보면서도 느꼈던 건데, 아, 아니다. 그 며칠 전에 그때 줌 라이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너무 사람들이 이건 AI가 했어요, 이거는 뭐가 했어요, 괜히 했어요 하면서 그냥 그거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건 AI가 한 거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사람이 했다고 치면은 별거 아닌 작업물에 대해서 AI가 했다 하면 너무 의미 부여하는 식이 강하니까 제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렇게 좀 좋은 결과물이라고 할수 없는 건데 그냥 단지 여기에 옵티머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하나 부여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를 저는 설계를 끌고 갔고 뭐 교수님도 좀 좋게 봐주셨는데 그렇게 가니까 너무 제가 좀 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보이게 하는데 활용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더 디자인의 펀더멘탈부터 활용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질문을 드렸던 거고 약간 이야기가 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몇백 톤을 들고서 하늘에 떠서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안정적으로 제어하고 랜딩까지 해서 그 사람들을 이동시킨다.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근데 사람이 공중부양을 뭐한 10초 했다? 라고 하면 어떤 게더 친구가 봤을 경우에는 더 쇼크로 다가오나요? 당연해요, 공중부양을 공중부양. 한 10초가 더 쇼크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무거운 걸더 오랫동안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알면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고 하면은 그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죠. 근데 몰랐을 경우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다 부여하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갈라파고스에 대한 이야기들, 저는 갈라파고스를 쓰던 AI를 쓰던 뭘 쓰던 다 도구기 때문에 이 도구가 내가 상정한 어떤 디자인 프로시저 안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디자인 프로시저라고 해가지고 A부터 Z까지 한 번에 빡 나오진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터레이션이 있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해보고 그 안에도 쪼개서 들어가 보면은 되게 많은 스몰 타스크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피팅된 부분들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게 툴을 잘쓴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까 저한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나한테 설명했던 게 뭐냐면 이걸 설명했어요. 지금 조건이 이러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정해진 사이트 안에서 어떤 볼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떨어진 것들 중에서도 가장 가끔 지금 조건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최저의 조건이라고. 근데 이 조건을 찾는 방법을 결국에는 갈라파고스를 썼다는 거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되게 서카스틱하게 던져가면서 좁혀나가는 알고리즘이거든요. 네? 샘플링을 랜덤화해. 책에서도 보면 브루트포스랑 몬테칼로 방식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시면은. 몬테칼로 방식인 거거든요. 모든 파라미터 다볼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친구가 아, 이 방식이 뭐가 어떻고 만약 그 AI 그 뭐지 갈라파고스를 막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했다면 전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라고. 새로운 갈라파고스 알고리즘 만들어서 그걸 설명하는 거면 저는 오케이. 예, 얼만큼 그렇게 노벨한 어프로치 썼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친구 디자이너들이 설명하는 거는 대부분은 어떤 다 도구란 말이야. 대부분은 도구들이기 때문에 이 도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디자인을 여기서의 디자인 이걸 정의하고 숫자로 이렇게 치환되고 이거를 높일 거냐 낮출 거냐 같게 할 거냐 이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컴퓨터의 논리 구조는 물론 더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해지는 단계라는 거죠. 그걸 알고 그걸 접근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 도구가 정당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뭐 포르쉐 좋은 거 알겠어요. 비싼 차고 좋은 차인데 알겠는데 그 포르쉐 갖고 뭘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는 게 사실 우리 디자이너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 레이서들인 거지 우리들은. 네, 어떤 차를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그 암묵적이다, 명시적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저도 약간 그랬어요. 저도 제가 가끔 포트폴리오 관련된 질문 받는데. 저는 졸업하고 10년 뒤에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대학교 때 것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렇게 옛날에 저 유학 갈때 그때 이제 10년이 지난 제 학교 작업을 봤는데 저도 되게 프로시저한 거 좋아하는 학생이었어. 말은 디자이너였지만 아 그치 디자이너긴 하지만 이게 되게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영감을 얻었어. 자다 말고 이렇게 약반 듯한 디자인을 뽑아내는 그런 거보다도 저도 되게 좀 약간 논리라고 해갖고 대단한 논리가 아니라 그냥 순차가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냥 이게 몸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친구 같은 사람들이 좀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도구가 맞지. 왜? 그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디자인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하나의 도구로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도구를 어떻게 풀 건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디자인 단계에서 문제가 너무 많아. 최소한 제가 생각했을 때한 진짜 한 10개 이상은 나올걸요? 20개 이상은 나올걸요? 어떻게 문제를 프로블럼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사이트 얘기했잖아요. 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만들 때도 오만 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이그지스팅한 데이터를 얹혔을 때도 보는 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들어가요. 그 이해할 때, 파티셔닝을 할 때,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을 코딩을 할 거냐, 무엇을 컴퓨테이션을 적용할 거냐는 이 코르 뭐냐면 어떤 문제를 다룰 거냐예요. 그 문제에 대한 명시성, 그 문제를 명확하게 디클레어 할수 있냐.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컴퓨테이션 사고가 있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사고라고 밑에 챕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뭐 선언하기 막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 폴리시 만들기, 질문하기, 가설 세우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질문 던지는 거거든요. 이 질문이 명확하면은 이 질문을 잘 던지면은 이걸 그냥 프로그래밍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설계 문제도 아니고 코딩의 문제도 아니고 대부분 질문. 그러려면 경험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경험은 어디서 나온다? 디자인을 많이 해보면 알거든. 코딩을 공부해보면 배울 수밖에 없거든.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네, 말씀 들으면서 거의 제 고민들이 다 해결이 된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계속 공부를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 기초 단계인데, 이제 걸음마를 막 떼려고 하는 단계인데, 막 달리기를 하고 싶어하고 수영을 하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함이 느껴져서 막 엔지니어님한테 질문하고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길이 맞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확신을 가졌으니까 그냥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될 단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급함이 아니라 열정이라고 합니다. 예. 열정이라고 하는 거고, 저도 비슷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 컴퓨터 공학과 앞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컴퓨터 잘할 것 같은 사람도 붙들고 물어보고 이랬거든요. 네. 되게 생뚱맞게 하고 저는 선배들 막 찾아다니면서 선배 스타트업 했던 회사 때 가가지고 그냥 그 옆에 군대 침낭 깔아놓으면서 같이 그 형들 옆에 있으면 밥 사주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 했거든요. 그 형들한테서 막 3D 툴 같은 것도 배우고 그리고 뭐 교수님들 뭐 연구한다, 뭐 주변에 뭐 한다 하면 손 먼저 들고 나가가지고 나 이런 거할줄 안다 한번 해보자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좌충우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건강한 트랙이라고 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친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저한테 질문을 주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코딩 자체를 일단 못하는 상태들도 되게 많아요. 정호도 친구는 코딩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화가 암묵적으로는 더잘될 거야. 아무래도 코딩을 부쩍 해봤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렇게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지금 뭐 이상한 질문도 없어. 다 좋은 질문이고 이런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저는 그래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걸음이라도 위로 나가고. 실수한 거 오케이 빨리 받고 빨리 피드백 받고 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다만 그 피드백들을 받고 저는 약간 제가 왜그 질문 슬랙에 준 질문에 약간 그랬냐면 피드백들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난 코딩을 나중에 해야겠다 라든지 천천히 해야겠다 라든지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질문으로 귀결되는 게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질문 퀘션 막바지에 그런 거였는데, 아니, 난 다른 거다. 친구 같은 케이스에서는. 물론 다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따로 뜯어서 봐야지.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조언을 누구한테 받을 거냐에 따라 달라요. 예. 네. 이것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뭐, 교수가 됐던, 연구원이 됐던, 아니면 무슨, 뭐, 직장, 뭐, 회사 포지션을 다니던. 어쨌든 이것도 사실 각자가 맡은 포지션과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방식으로 가이드를 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거 같이 뭔가 멀지돼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어느 무게중심을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코딩을 할수 있는 분한테 이제 조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딩을 해본 경험 있는 사람한테. 근데 단순하게 어떻게 그냥 이런 툴 같은 거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해를 갖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 그것들을 이해했다고 친다면 다르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약간 우려를 하는 거고. 이왕이면은 이제 조언을 받을 때이 사람이 어느 수준에 어느 범위에 맞춰서 적용하는지, 내가 원하는 범위면은 그분의 조언이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건 약간 새는 이야기이긴 한데, 막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코딩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굳이 조언이 아니더라도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면은 아까 KICD 스터디처럼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초기에 공부 남주님도 공부하실 때 컴퓨터 공학과 친구한테 막 묻고 그렇게 공부하셨다고 했는데요. 저도 딱 이거 처음 공부할 때 디자인이라고는 하나도 모르고 그래소퍼라고 하나도 모르는 컴퓨터 공학과 친구들한테 물어가면서 제가 코드를 짜고 그랬었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저거 저렇게 돌아가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면서 공부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KICDT 스터디 같은 거나 아니면 KICDT라는 이런 플랫폼 같은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NJ님의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그런 제 이런 고민 같은 거나 공부하면서 생긴 질문 같은 거를 좀더 같은 입장에 가진 사람들과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게 빨리 좀더 커지고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저도 제가 이 녹화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 쏟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 인더스트리가 더 빨리 커지고 안정적으로 산업에 어덕션이 되면 이거에 대한 베네핏을 받는 거는 당연히 우리 같은 실무자들이겠죠. 더 좋은 처우와 더 편하게, 더 맥센스하게 일을 하겠죠. 일일이 다 설득할 필요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만 되게 보수적인 입장에서 다른 쪽의 에너지를 막 소비해가면서 실질적인 일을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때로는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많은 부분들이 디시전 메이킹이 바뀌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입김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어려워한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 더 잘할 수 있으신데, 그분들이 이제 학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학습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게 학생분들이, 저는 사실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되게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고 선배님들 만나고 막 설명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과거엔 어땠냐면은 그냥 뭐 그래, 열심히 해라 막 그러다가 그다음부터는 뭐 되겠냐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인가 바뀐 거야. 사람들이 스탠스가 많이, 아, 곰곰이 생각했죠. 왜지 왜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밑에 젊은 사람들이 바꿔놓는 거야. 학생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 알고 싶은데, 여기 해외 대학에서는 이런 거 하고, 뭐 유튜브에서는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거뭘 배우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무에서도, 야, 외국 회사들은 이런 거 한다더라. 어느 회사는 이런 거 한다더라. 우리 이거 뭐냐? 아직도 다 이거 클릭해서 하냐? 언제 다 하냐? 이게 밑에 제너레이션들이 뭔가를 갖고 와가지고서 요구하기 시작하고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위에 제너레이션들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름에 눈 녹듯이 그냥 아침에 안개가 없어지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예, 바뀌는 걸 제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아, 이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실 뭐
우리 KICDT 스터디 이전에 제가 NGA 채널에서도 막 여러 가지 다 했었어요. 막 전국 단위 스터디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고, 막 네이버에서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피드백도 저도 개인적으로 쌓인 상태입니다. 막, 아, 이렇게 하니까 힘들고, 안 되더라.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신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알고 판단하는 정보 중에서 맞다, 옳다, 혹은 아, 이 정도는 그래도 문제 없이 아무 무리 없이 소개되어지고 학습되어질 수 있다라는 정보들을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학생분들이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그러니까 산업이 바뀌고 왜냐면 그런 인력들이 가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됐을 때 미래를 상상하는 게 저희 어떤 가장 큰 이제 어떤 내가 이할수 있는 거에서 가장 그래도 의미 있는 임팩트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동준님 같은 분도 만나고 또이 비디오를 올려놓으면은 누군가는 또한 명이라도 깰 거야.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그분이 또 뭔가를 해서 또 다른 사람도 그분을 보고 배우고 이런 게한 명, 두 명씩만 이루어지면 그게 한 10년 쌓이면은 인더스트리가 변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 한 5%, 10%? 충분히 바뀝니다. 10명 중한 명, 10명 중한 명이 제대로 기술을 발휘하고 제대로 언더스탠딩을 해가지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활용하고 가르치고 10명 중한 명만 하면 시간 바뀌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질문이 떨어져서 아까 이미 고민이 다 해결돼서 뭐 추가적으로 제가 뭐 드릴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제. 하여튼 뭐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뭐 슬랙도 가입하시고 멤버십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도 질문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줄때이 사람이 질문을 위한 질문을 주는지 아니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 공부하면서 정말 몰라서 아니 다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동주님 같은 경우는 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강좌 같은 것도 다 찾아보면서 물어보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 제가 학생분들 2018년 겨울부터 NJ 채널 하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가이드 드리면서 이렇게 되게 잘된 케이스들이 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친구한테 인컬리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스탑하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은 아마 제 나이 또래쯤 되면 저보다 더잘 되고 더 선한 영향력으로 인더스트리에 좀더 일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고 이 비디오를 보시는 학생분들도 궁금하시거나 이러면 질문 주시고 내가 궁금하면 쟤도 궁금한 거야.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공부 방법이고 이러기 때문에 선배들의 말을 들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대한 경험을 했고 제가 한 가지 개런티 해드리는 거는 그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기술, 코딩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경험을 쌓은 사람들 중에서 저도 꽤나 많은 경험을 쌓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3D를 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는 오토캐드를 제가 2D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딩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많은 한 20년 정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경력 안에서 피드백도 많이 쌓였고 후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아 이렇게 인더스트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피드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